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 통합, 여기에 대해서 제주 지역 유치원 교사들이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다, 이렇게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제주 유아학교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 교사노조 강지연 유아부위원장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유보통합 아마 얘기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뭐 네. 일단 뭐 통합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이란 출생부터 국민 안심과 뭐 책임 교육 그리고 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예. 0세부터 5세까지 그러니까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과 또 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좀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과 뭐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이라고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지난 12월 8일 어린이집 등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되는 정부 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영유아 보육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었군요. 네네. 이게 이제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다 통합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네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이렇게 잘못된 건가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네. 뭐 정부에서는 이제 그 교육 격차 해소 또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현장의 교사들 의견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의견을 무시한 졸속 추진이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유보통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이제 유보통합의 과정이 얼마나 조금 비민주적이고 좀 졸속적이라는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유보통합과 관련된 교육부의 좀 행보를 보면 예. 마치 좀 답을 정해놓고 답을 도출해 내기 위한 애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납득할 만한 의견 수렴 과정 정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했다는 실적을 위해서인지 약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설문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러한 설문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별 원장, 교사, 학부모 딱 한 명씩만 참여할 수 있었던 설문이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유보통합 연구를 하고 있는 아이행복연구단이 있어요. 그런데 예. 구성원 대부분이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유보통합을 정말 하면 최전선 아이들한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현직 교사들한테 의견을 묻지 않는 부분이 약간 졸속 행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말씀은 일단 그 통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네. 과정 속에서 그럼 통합을 하겠다면은 현장에서 어떻게 이게 일이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걸 안 찾고 지금 답정해놓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너무 이제 긴박하고 너무 예.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일단 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지금은 이제 따로 분리가 돼 있었는데 모두 교육부로 단일화시키면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체계로 완성한다는 게 정부의 의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혹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네, 제 생각으로는 정부의 의도는 뭔가 관할 부서가 일원화가 된다면 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체계로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0에서 5세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면 아주 좋죠. 하지만 교육체계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처럼 교육기관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인데 부처만 과연 일어나 하면 가능해질지 일단은 의구심이 들고요. 아, 예. 네, 지금 현재는 국공립 유치원보다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 9배나 많은 채 지금 100년을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교육부는 이제 사유 재산인 민간 어린이집과 또 법인화가 안 된 사립유치원을 상대로 어떻게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교육 체계를 갖추어 나갈지 너무나 궁금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육부로 부처만 일어나가 되면 유보통합의 기틀이 마련되는 게 맞는가? 왜 이전 정부들은 이제까지 유보통합을 이루지 못했는지 30년 동안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 예, 이거에 예.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고찰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 제가 좀 놀랐던 게 지금 이 체계가 100년 동안 유지가 되어왔던 체계입니까?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이나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예. 유치원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게 좀 분할돼서 운영이 되었던 게 100년 가까이 진행돼 왔던 것이고 궁금한 점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이걸 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뭐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답 자체가 좀 없었다는 말씀 같네요. 네, 너무 이제 졸속으로 이루어지니까 예. 현장 의견 수렴이 조금 부족하고 아직도 현장의 선생님들은 그 의견 수렴이 잘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예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또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요? 예산에, 예. 예산이 그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추가로 재원이 들어갈 텐데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국가에서 다 책임지겠다, 이게 아닌 모양이죠? 네, 국가에서는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유보 통합이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물리적으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교육과 보육의 상향 평준화 질을 높이는 거를 목표로 한다면 그러니까 시설 개선이나 뭐 교사를 재교육, 뭐 교사 처우 개선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아직까지 정부는 보건복지부 국고 이관만인 대책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발표하지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유보통합 재원은 이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서 충당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 12월 4일 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재정에 관해서도 교육감님들도 이러한 우려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을 했고 네. 또 이제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 등 현장에서도 이러한 우려를 전혀 해소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의결된 이런 정부조직법 개정에 조금 많이 걱정을 하고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사실 뭐든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돈이 들죠. 네. 그 비용이 네네.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여기서 유보 통합을 했을 경우에 추가 재원이 생기게 될 텐데 그 비용을 각 그 지방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돼요. 시도 교육청들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네, 내년도는 많이 삭감이 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이러한 우려에 대한 입장을 입장문을 예. 통해서 표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얼핏 생각이 드는 것들도 지금 하나의 네네. 예가 될 텐데 교사분들이 네네. 서로 다른 체계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여 체계도 전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예. 국공립 유치원과 이제 어린이집은 예. 호봉 체계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합하면은 동일한 체계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어느 한쪽이 낮을 수 있으니까 낮은 네네. 쪽으로 맞추면 안 될 거고 높은 쪽으로 맞춰야 될 텐데 네네. 아니 뭐 교사 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뭐 시설이라든가 여러 그 교육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지금 없다는 말씀이신 네네. 것 같은데요? 네, 현재까지로는 이제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질 것인지 아까 말씀해 주신 교사 예. 재교육이나 처우 개선, 뭐 교사 급여 체계, 자격 체계 등이 논의가 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 8일에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결정만 됐고 내용은 아직 다 정해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군요. 네, 지금 현재 부처만 통합하는 걸로 이렇게 가고 예. 그 이후에서는 어떠한 논의가 있는지는 현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예.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좀 늦었다고는 하지만 논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네, 지난 그렇죠. 7일에 도의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해서 그 교육 포럼을 하기로 했다가 하루 전날 취소됐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그 집회와도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까? 뭐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12월 7일 날 예정이 되었었던 제주도 교육위원회 교육 포럼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근데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이제 취소 통보를 받았고요. 예. 근데 이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포럼이 유보통합 관련해서 포럼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하루 만에 돌연 취소가 돼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포럼이 갑작스럽게 취소가 되자 도교육청에서는 유보통합 협조기관 협의회를 한다는 공문을 바로 보내왔어요. 예. 그래서
그 공문은 당일 공문을 보내고 당일 유보통합 협조기관 협의회 참석 요구를 한 거죠. 네, 이러한 점이 정말 아쉽지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제주 유보통합 추진단의 행보라고 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취소된 교육위원회 포럼과 좀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제주형 유보통합 추진단의 행보를 좀 강력하게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고요. 예. 당일 집회에는 정말 3분의 2가 넘는 이제 150명이 넘는 이제 제주 지역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들이 처음으로 집회를 열어서 좀 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제 정부의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주도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네네. 지금 제주도 교육청에서도 뭐 이렇게 통합 정책을 하니까 제주 유보 통합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었거든요. 혹시나 네네. 그러면 뭐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잘 안 듣고 있다고 현장의 이야기를 잘 안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주에서는 네네. 현장 교사들도 여기에 좀 참여하시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네. 물론 현장교사 너무 참석하고 싶죠. 참여하고 싶은데요. 예. 정말 아쉽게도 제주 유보통합 추진단에는 현장교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을 좀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주 유보통합 추진단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제주도 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22명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예. 추진단의 첫 회의는 10월 말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이 추진단 첫 회의가 있었던 이후에도 유치원 현장에는 어떤 안내나 예. 뭐 의견 수렴이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의 선생님들은 추진단이 과연 누구인지 아니면 또 어떤 기준으로 추진단이 되었는지 또 추진단 협의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도청, 교육청 실무진들이 팀장급 이분들이 추진단이라고 해요. 예. 현직 교사가 좀 포함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고 또 이제 요청드리기로는 저희가 지금이라도 유치원 측 현직 교사가 좀 추진단에 포함이 돼서 다시 구성되도록 좀 요청하고 싶은 바입니다. 예. 요청 계속 하셨을 것 같은데 안 받아주던가요? 네, 오늘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좀 뉴스가 계속 나왔었는데 네네. 소통의 자리 마련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교육감 참석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또 얘기들도 계속 나왔었고 네네. 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굉장히 뉴스로 시끌벅적하게 하루를 보냈는데요. 예. 오늘 아침 이제 탐라교육원에서 개최되는 유보통합 소통의 장에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참석하시겠다는 연락을 아침에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제주 유학교 연대에서는 긴급 협의회를 열어서 언론에 좀 이제 유학교 연대 호소문과 교육감님이 처음에 불참하겠다는 그런 취재를 좀 요청이 드려서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시고 교육감님께서는 또 현직 교사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고자 좀 도의의 일정으로 되게 바쁘셨거든요. 예, 예. 바쁘신 가운데도 좀 참석해 주셔서 예.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예. 또 이제 앞으로도 또 교육의 주체인 현장 선생님들하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겠다고 했고 예, 예. 또 이제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좀 경청하시고 성공적인 또 교육 중심, 보육 중심 교육 중심인 제주형 유보통합을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는 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일단 소통하겠다라는 것과 잘 귀를 기울이겠다까지는 갔는데 아까 그 요구하셨던 선생님들 현장의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도 하셨을 것 같은데 답은 들으셨습니까? 네, 답은 긍정적인 답변 들었습니다. 긍정적이에요? 확정은 아니고? 거의 확정. 거의 확정이에요? 네. 됐으면은 좀 다행이긴 한데.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협의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마련된 겁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유보통합이 사실 지난 대선에서 네네. 뭐 거대 양당 모두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나 학계에서는 아마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다만 이 문제가 세부적인 내용이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이 되다 보니까 잘못해보면은 그러니까 일부에서 뭐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의 갈등으로 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네. 하고 있어서 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예. 저는 정말 보육교사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우 개선. 왜냐하면 예. 네, 또 부모님을 대신해서 어린 영아들을 돌봐주시는 선생님들께는 더욱 또 이제 존경을 표하는 마음이고요. 네, 하지만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이제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인 K-에듀파인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에는 도입이 되었어요. 예. 근데 이제 도입되지 않은 민간 어린이집이 이제 회계 투명성이 좀 보장되지 않은 채 유보 통합만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아, 예. 정말 이 돈이 이 막대한 예산이 교사나 아이들한테 지원과 혜택이 가리라는 보장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덧붙여서 얼마나 유보통합이 중요한 사항이면 예. 여당과 야당이 할 것 없이 모두 대선 교백으로 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또 정서적, 또 인지적, 사회적 성장의 초석인 보육기관과 또 이제 유아교육 기관의 예, 국가 통로성을 예. 높여야 한다는 거는 너무나 지당한 일이기 때문에 대선 공약으로 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안타깝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단 2년 만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만 정해놓고 급박하게 추진하는 이 상황이 매우 좀 걱정스럽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통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게 제대로 네네. 된 통합이 될 것이냐에 대한 좀 세부적인 논의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현장의 네네.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말씀이니까요. 네네. 지금 나오는 논의들이 너무 일방적이진 않고 좀 예 같이 현장의 목소리 들어가면서 같이 잘 조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 유아학교연대 제주교사노조 강지연 유치원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